내일장 어떻게 되는지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미디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은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된 CPI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좀 지표에서 오락가락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어쨌든 CPI에 대해서 조금은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내일 쪽도 아마 완만한 뭐 지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또 조금 더 호전이 되게 되면서 오늘과 같은 또 종목별 장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왜 또 개별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2440포인트에서 2480포인트 이렇게 좀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달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코스피 지수가 1월 달은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외국인들이 6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에 의해서 IT 섹터 강세를 보이고 그 흐름으로 인해서 상승이 왔었는데 2월 달 들어와서는 수급의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보다는 그 금융 투자 섹터 중심의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짚어보냐면은 1월 달까지는 외국인들 6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이끌어줬었는데 2월 달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금융 투자 섹터와 그리고 투신이 2월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벌써 지금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힘에 의해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어떤 매도가 우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챗GPT 중심으로 된 IT 섹터가 그만큼 잘 버텨주고 있고 그만큼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도 일단은 뭐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뭐 0.5% 내 강과권이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뭐 하이스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코스피 쪽 IT보다는 코스닥 쪽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더 강할 강세 상태가 높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PI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내일 좀 유망 섹터 네. 어디가 있을까요? 챗GPT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분위기가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챗GPT 분위기가 1월달 한 달 강세 보면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와서 지금 이 테마가 좀 지속이 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챗GPT를 중심해서 어느 섹터가 할 것인가 좀 관건인데 이 부분은 그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일단 1월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뭐 퀀텀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흐름이 오늘 분위기를 보시면은 하드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 테마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이 테마 흐름이 오늘부터도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일 쪽에서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텍이란지 덕산 하이메탈이란지 MK전자 네페스아크 뭐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강세 흐름이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나온 강세 흐름이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을 또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모바일 게임 쪽이 뭐 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품주가 또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반도체가 또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반가운 소식 같아요. 디램 같은 경우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인텔의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드도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이전에 지금 PC용 디램 같은 경우에도 DDR5 출고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 챗GPT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고성능 디램에 대한 수요 증가, 지금 HBM 디램이라고
또 이제 새로 또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3세대 HBM DRAM을 엔비디아 GPU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챗GPT라든지 AI 쪽으로 가게 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 사용, 이걸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성능 DRAM에 대한 수요가 좀 운 좋게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 분위기를 좀 이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AI 서버용 DRAM의 출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DRAM 시장 같은 경우는 DDR4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HBM, DRAM이란지 그리고 DDR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DRAM은 좀 바닥을 다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짝이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는 끝나간다라면서 DRAM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뷰를 바꿨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4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에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기분 나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DRAM의 시나리오 되어지면 이제 시장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DRAM의 그때 나왔던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DRAM 업황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챗GPT의 테마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유망 섹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주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조선주가 되게 강세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 IT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 조선 관련해서 이제 성광밴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강세를 보인 이유가 특징적 뉴스를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그 송유관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북미 쪽 매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거보다는 조선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이후에, 2021년도 중반 이후에 흑자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 흑자 수주 된 것들에서 설계가 끝이 나고 이제 건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뭐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가 올해 나오는 것들이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 되는 수주를 좀 받게 된다라면은 그에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 잡채 쪽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조선주가 간다라면은 조선 기자재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화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많이 노출 부각이 되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 좀 뒤늦게 움직이는 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광밴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 뭐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엘보라든 T 같은 배관용 자재를 조선 3사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좀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8월 달에 태조 이방원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같이 부각이 됐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우하행하는 모습이 났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0일선 어쨌든 지지를 받고 또 21선 단기 평선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충분하다는 말씀 드려보시고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12,800원에서 13,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매수가 하단, 매수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2,200원, 241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오늘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방 산업의 호황으로 이 조선 기자재 쪽에 낙수업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 12,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